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KCP들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4월 19일 오후 1시 59분이고요. 종목코드는 0258808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KCP들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P드는 사료사업부와 식품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대부파이낸스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차례차례로 이제 볼게요. 사료사업부를 먼저 보시면 1970년 국내 축산업 발전과 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업 이념으로 설립된 이래 오직 축산 관련 외길만을 걸어온 국내 배합사료업계의 선두 기업으로서 한국 사료산업과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예. 또한 끊임없는 품질 혁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고객의 수익 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지난 업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일류 기업이 되기 위한 신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면서 상생 경영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품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2007년 11월 계란 유통을 시작으로 2013년 경남 거창에 계란 가공 공장을 준공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KC프레시를 2017년 9월 26일을 합병 기일로 흡수합병해서 배합사료 생산, 공급, 거래농가의 축산물, 주로 이제 계란인데요. 이런 걸 이제 구입하고 액란 제조 판매 같은 경영자원 통합을 통해 경영 효율성 증대와 사업 간 에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또한 끊임없는 품질 혁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통해서 고객의 수익 증대, 그리고 소비자의 식품 위생과 안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요. 홍보활동 강화와 제품 판매 채널 다변화를 통한 판매 물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KC 대부 파이낸스가 있는데 2009년 11월 13일을 이래 이제 설립해서 KCP드의 배합사료 고객인 농가의 효율적인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해 설립되었고요. 대부업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 12월 8일자로 경상북도에 대부업을 등록하였습니다. 네.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설립 목적에 기인해서 KCP드와 거래하는 농가 이외의 일반 고객들과의 거래는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KCP드를 한번 알아가 볼까요? 시가총액 670억, 발행 주식수는 1670만주, 유동 주식수는 1077만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매출액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고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흑자로 전환된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 원인은 대손상각비 환입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손익의 증가 원인은 이제 식품사업부 유형자산 평가에 따른 손실을 19년도 12월에 다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실적 난 것만 이제 반영을 했기 때문에 흑자가 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유보율은 555, 부채율은 90, 영업이익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KCP드는 실적으로만 보면 잡주예요. 예. 근데 지금 테마가 잡혀 있잖아요. 마켓컬리에 지금 계란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돼 있어 갖고 마켓컬리 테마주로 잡혀 가지고 지금 수급 받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는 그냥 잡주거든요. 요걸 이제 보시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해 왔다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2020년 6월 12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 무려 예 진짜 한 반기 이상을 쓴 거죠. 한 9개월 정도니까 9개월 정도 주가 관리를 해온 거예요. 우상향을 띄우면서 굉장한 힘이죠. 자, 이렇게 쭉
쭉 이평선이 가지런하잖아요. 무슨 퇴적층 쌓인 것 마냥.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받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데이트레이더들이 난입하기 굉장히 까다롭게 저기 캔들을 만들어 놨어요. 예. 몸통은 짧고 윗꼬리 되게 길고 아래꼬리는 거 있지도 않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 여기서 여기 있다가 여기가 시가니까 여기까지 올랐어. 야 가나보다 들어갔어요. 그럼 끝난 거예요. 쭉 이렇게 데이트레이더들이 이 기간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팁니다. 그냥 팔고 나오죠. 딴 데 가죠. 그러니까 데이트레이더들 때문에 물량이 뺏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왔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상한가 두 번 가면 빡 띄우고, 요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를 띄웠을 때 요 저가 있잖아요. 한 다섯 번을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3,945원인데 요 위에서만 이제 놀아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1% 뛰었다가 지금 약간 밑으로 시가가 10%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좀 뛰었는데 괜찮아요. 일단 요것만 지켜준다. 3,945원만 지켜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KCP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네, 가운데 라이브 버튼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매일 장이 열릴 때마다 이렇게 리딩을 해주신 요런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월 19일 월요일이니까 이제 월요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30분부터 이제 안녕하세요 라는 이제 안내 말씀과 함께 주의사항, 뭐 공지사항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일, 이제 4월 17일,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이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쭉 이제 내려오시면 이제 4월 19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9시 00분 AB 프로바이오 현재가 2245원 기준 매수라는 말씀과 함께 1차 목표가 1280원, 손절가 1150원 등으로 이제 대응한다 라는 이제 어떤 세부적으로 리딩 방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 보통 세 종목에서 두 종목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차 목표가 돌파,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씀 뭐 이런 거 계속 이제 드리고 있고, 오늘은 이제 세 종목 전부 다 수익을 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